느낌이 달라졌네. 역시 마박답네요. 업그레이드 된 고난이도 아, 스텝까지 대방출. 오, 신기하죠? 아주 인상적이어서 어렵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소리 형 성대모사를 진짜 잘해요. 아니, 뭐, 우리 지금 다죠 뭐 그냥. 한우 먹고 신났네요. 시작은 서로 달랐지만 가수의 꿈 하나로 뭉친 일곱 명의 청년들. 어머 이렇게 잘 봐도 어머 귀여워. 하지만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서도 데뷔는 쉽지 않았습니다. 와, 엄청 오래 준비했군요. 함께 출연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데뷔의 기회를 놓치고 좌절했던 시간도 있었다는데요. 첫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데뷔를 못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? 제가 일부러 방송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. 그러니까 힘들거나 슬프거나. 근데 이제 마지막에 눈물이 터지더라고요. 솔직히 이 친구들과 데뷔를 안 하면은 데뷔가 무의미할 정도로 이 친구들 뭐였죠? 내가 울 것 같아서 네가 말해줘. 이런 말 하면 울어. 내가 이런 말 울어. 저희가 그 서바이벌 끝나고도 한 2년 동안이었나? 데뷔를 못했죠. 그러면서 또 기다린 만큼 데뷔를 하니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웠죠. 진짜 눈물이 나왔었어요. 3년 전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아이콘입니다. 우리 가수예요. 아직 아니야. 이게 가수야. 저희 드디어 데뷔해요. 우리는 평생 연습생일 줄 알았는데 10분 뒤면은 가수가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연습생이 아닌 가수로서 자신의 이름을 건 노래를 발표하고 꿈의 무대에 서기까지 오래 기다린 만큼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아이콘. 오늘 고생한 아이콘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금 같은 초심 잊지 말길 바랍니다. 그리고 추운 날 함께해준 팬들을 위해 한밤이 준비한 특급 서비스.